맞아. 강된장만 있으면. 그래, 고기 구워가지고. 응. 고기 좀. 고기 구워서 쌈장으로 먹어도 되고, 호박잎도 어울리고, 상추도 그렇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엄마 들기름이 반수저인데 없으신 분들은 식용유를 넣으면 돼. 식용. 어우, 양파도 많긴 해. 이제 맛있어. 양파가 많이 넣어. 싱겁고. 강된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 넣으면 돼. 꼭 뭐 이거다 하는 게 없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 여기에 뭐 고기가 들어가도 좋고 우렁이 들어가도 좋고 야채는 그냥 있는 대로. 애호박이 들어가도 좋고. 엄마는 여기다 호박이 없어서 호박은 안 넣네. 네, 양파하고 대파하고 버섯. 버섯도 표고버섯 있으면 표고버섯 넣으면 돼요. 박박박 일단 끓일 거라서 파놓고 처음에 뚝배기에 넣지 않을 정도만 조금 넣고서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야채를 볶다 보면 된장. 오우. 된장이 세 수저, 고추장이 한 수저, 3:1로 물을 조금만 부어. 많이는 묻지 말고. 50만. 바글바글 끓여야지, 이렇게 해서. 야채가 많아서,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는 부으면 안 돼. 엄마가 물을 여기다 50만 넣었지 않냐? 그래서 네가 물이 많지. 야채를 충분히 넣어서. 이게 야채에 물로 이렇게 강된장을 만들어야 맛있어. 아까는 좀 야채가 너무 많이 보였지. 조금만. 그렇지. 엄청 많이 보였지 않냐? 그렇지. 근데 익으니까 괜찮지 않아? 깻잎이랑 좋다. 그렇지, 맞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됐어 이제. 마지막으로 꿀을 한 수저. 꿀 없으신 분들은 올리고당 한 수저 넣어. 이렇게 섞으면 끝.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지. 완전. 이게 근데 불 끄면 또 이 끄면 뭐 농도가 찐 되직해지지. 되직해지지. 되직해져. 그리고 저 이렇게 저기 물국수로 먹으면 어때? 상관없어. 말이 생각해. 강된장이 뭐 되직이고가 안 돼? 좀 물국수로 한 거지. 여름에 상추나 호박잎에다 이거 있으면. 맞아. 강된장만 있으면. 고기 구워가지고. 고기 구워서 쌈장으로 먹어도 되고, 호박잎도 어울리고, 상추도 그렇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다 됐어, 이제. 끓게. 밑에서 눌어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여야 돼. 자, 다 했어, 끝. 호박잎을. 까끌까끌하니 가시 같은 그 껍질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벗기려면 벗겨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벗겨져. 이걸 안 벗기고 찌면은 껄끄러서 안 돼. 벗겨야지. 물 산백을 붓고 이 호박잎 찌는 냄비는 좀 넓어야 돼. 석장씩만 이렇게. 석장씩 더 두꺼우면 잘 안 익으니까. 석장씩. 처음부터 지금 3분이 지났거든? 3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쌓인 뒤는 잘 안 익어서 준비를 뒤집어 볼까지 해놓고 그래서 1분만 하시죠. 자, 1분이 지났지? 그러면 불을 꺼. 꺼서 30분만, 30분 있다, 아니 30분이라네. 30초. 30초. 어, 30초 있다가 꺼내면 돼. 호박잎은 봐가면서 찌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3분 있다, 30초 있다. 근데 이 호박잎이 너무 익으면 또 이게 진죽 같아 맛이 없고 설탕돼도 맛이 없고. 자, 보자. 꺼낼 때 이게 얼른 식혀야 되거든? 물도 빠지야 하고 해서 이렇게 넓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식어가면 물도 빠지거든. 물 빠지게 놔두고서. 됐지? 그만 찍어도 되지? 응. 알겠어.